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박의 문제죠. 도박.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지만은 유진이가 그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. 그 유진이를 앵벌 시켜서 그 돈으로 자기 도박을 하는 거예요. 이건 100%, 150%예요. 큐! 안녕하십니까? 장기바이오는 유진 막둥입니다. 댄스가 찍은 좋아요? 하이! 큐! 확인 결과 K는 측근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진 도박광이었습니다. 인사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방금이 제일 좋았어요, 근데. 실제로 그는 우리 촬영 현장에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. 어머님이 이거 보시오, 사장. 내가 김 사장 같은 매니저가 없지 않소. 라고 뭔가 애절하게 표현을 하더라고. 내가 김 사장 같은 매니저가 없지 않소.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뭐 뭔가 막 뭉클한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이 친구의 그 현란한 바이올린을 들을 수 있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묻고 싶었습니다. 매니저 K, 그가 했던 이 말만은 진심이었을까요? 제보의 실체가 확인될수록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다시 맞닥뜨리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.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. 유진박 감금.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던 유진박이 전 소속사로부터 감금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전 소속사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미안하지만 나 마지막 한 꿈이 있어요. 제 꿈이 저기 말린들 찍고 싶어요. 사건 이후로도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과거에 걸맞지 않는 이런저런 행사장을 떠돌았습니다. 무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정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진 그 복도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지하철 복도에서도 인주를 시켰어요. 너무 아무데나 다 갔으니까 기획사들도 점점 저속 그냥 호프도 가고 호프집에서도 하고 미장원에서도 하고 너무 안타까웠죠. 고깃집에서도 하고 한다고 우리는 다 갔지. 그런 데서 하는 진짜로 하는 걸 보셨어요? 네. 네.